예, 안녕하세요. 학교 2015 후아유에서 공태광 역할을 맡은 육성재라고 합니다. 예, 공태광이라는 역할은요, 아주 똘끼가 넘쳐나는 4차원 매력을 가진 애정결핍도 있고, 분노조절장애도 있고, 되게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이 노력할 거고요. 그리고 제일 시청자분들이 걱정거리가 또 가수라는 직업을 갖다 보니까 좀 여유롭지 못한 연기를 보여주면 어떡하냐라는 걱정거리가 많으실 텐데, 요즘은 아이돌 출신 훌륭한 배우분들도 많으시잖아요. 그래서 거기에 이제 누가 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해서 이렇게 훌륭한 배우분들 사이에서 또 여유로운 연기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. 잘 지켜봐 주세요. 씨는 글쎄요, 본인 캐릭터랑 그 공태광 캐릭터랑 좀 겹치나요?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거의 한120%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싱크로율이. 정말로요? 그래서 이제 평소에 이제 육성재에서 조금 덜 가면 공태광스러울 것 아, 그 정도로? 아, 같아요. 네. 그래도 진지할 때는 또 진지한 면이 있는 친구거든요, 태광이가. 안 믿기시겠지만. 예, 아, 지금 되게 진지해 보여요. 예. 그죠?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거에 되게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, 태광이. 대단합니다. 그러니까 공태광과 육성재는 싱크로율이 거의 뭐 100%가 그냥 넘는군요. 거의 뭐 인생 연기. 인생 연기. 예. 아, 캐스팅 잘하셨어요. 운동선수의 똘끼에. 예. 좋습니다. 근데 아,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TOB 멤버들이 이렇게 뭐 혼자 연기하는 거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던가요? 되게 응원해주죠. 이번에 좀 기회인 것 같다고. 너 네. 정말 잘될수 있을 것 같다고 응원도 많이 해주고. 그리고 무슨 딱히 이렇게 말을 안 해도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힘이 돼요. 그냥 힘든 스케줄을 마치고 이제 숙소에 들어가면은 형들이 있는 모습만 봐도 되게 힘이 되고 뭔가 집에 돌아온 것 같은 그런 안정감? 네, 그냥 늘 곁에만 있어주니까 힘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. 글쎄 뭐 근데 병행하는 게 스케줄 빼기 쉽지 않을 텐데 어떠세요? 그건 이제 제가 빼는 게 아니니까. 아, 매니저가 빼주는군요. 네, 그리고 저는 이제 체력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아, 자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기대해 보겠습니다.